지금 서울대 나왔습니다. 수석조사. 우영우 변호사님 출석했습니까? 우영우 변호사? 예. 속상하시겠어요. 나야 뭐 우변이 많이 써줬는데. 증인에게 질문한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검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심신미약인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미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정명석 변호사의 리더십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문가 조미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더를 소개하려면 이거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투더 미투더 진 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요즘 세간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인사법입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명석 변호사입니다. 뭐 정명석 변호사는 이 드라마 안에서 한 번도 뭐 리더라든가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리더십 전문가인 제 관점으로 보면 특히나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그런 그 미래 리더십에서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지금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그런 리더로 보여집니다. 시청자들은 뭐 현실 속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상사이고 선배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명석 변호사의 리더십은 일을 잘하는데 인간적으로도 따뜻한 리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을 맞춰서 발휘되기가 굉장히 힘든 리더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균형돼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명석 변호사의 그런 훌륭한 리더십, 특히나 이 젊은 세대가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미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정명석 변호사의 리더십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그 사람이 가진 뭐 경험, 스킬, 뭐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리더로서의 품성,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명석 변호사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좀 보살피고 돕고자 하는 그런 그 행동들, 즉 다시 말해서 배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리더십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장면부터 보실 때 이 정명석 변호사의 이 배려라는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만 시켜드리러 왔고요. 앞으로 선생님 변호는 이 친구가 맡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 아가씨가 변호사예요? 선생님은 제 사건 안 봐주시고요? 아, 저도 같이 합니다. 담당은 우영우 변호사지만요. 이 친구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수석 졸업. 의뢰인이 굉장히 못 믿어하죠. 그런데 여기 정명석 변호사 보세요. 본인도 못 믿어하는 와중에도 의뢰인을 안심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서울대 나왔고 수석했다 뭐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그 의뢰인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영우 변호사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좀 보살피고 좀 도와주려는 의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그 정명석 변호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보살핀다는 배려를 하는 그로서의 행동이 살짝 보이는 거죠. 착석해 주십시오. 정명석 변호사님 출석했습니까? 예. 우영우 변호사님 출석했습니까?
우영우 변호사 해야죠. 우영우 변호사?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정명석 변호사의 배려의 리더십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지금 뭐 로스쿨 졸업하고 그동안 취직 안 됐다가 이제 처음 취직돼서 법정에 처음 나온 거라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진짜 그 보통 사람도 긴장이 엄청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그런 돌보고자 하는 그런 그 행동이 너무 그냥 극명하게 너무 드러난 거죠. 결국은 우영우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배려의 또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너도 자폐잖아! 그냥 관둡시다. 내 아들 모욕하지 않는 변호사한테 사건 다시 맡길 겁니다. 상정과 한바다 관계도 끝입니다. 상정약품 회장님이 얘기 들었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나야 뭐 우변이 애 많이 써줬는데 아쉽게 됐지. 그러게요. 우영우 변호사 화이팅! 사실은 이제 좀 시기 질투를 하고 있던 동료 변호사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제 정명석 변호사한테 한 거죠. 많이 속상하시겠다 하고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명석 변호사의 반응은 뭐 나보다도 우영우 변호사가 애썼는데 좀 그렇지 하고 바로 이제 우영우 변호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행동과 지금 제스처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사람 일단은 존중해주고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그 배려의 그런 캐릭터, 그런 마음이 좀 투영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법정 안에 자폐 환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네? 아, 제가 보기엔 피고인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서요.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사건과 무관한 데다 차별적이기까지 한 발언으로 변호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변호인에게 공격적일 수는 있겠으나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차별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방금 증인을 심문한 변호인은 자폐 환자입니까? 자폐가 있다고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데 자폐 환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정에서 저러고 있는데도요? 검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라니요? 피고인을 변호하는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환자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아는 거지 진단한 게 아닙니다. 자, 분명하게 답하세요. 우영우 변호사한테 자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피고인에게 자폐가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면 증인은 변호인도 심신미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변호인 얘기를 합니까? 변호인의 병력은 피고인과도 사건과도 재판과도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감형해달라고 자폐가 있으니 봐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폐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면 자폐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는 심신미약이 뭔지도 모릅니까?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심신 미약인 게 아닙니다.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심신 미약인 겁니다. 네, 그 정명석 변호사가 거의 전면전을 했죠. 이게 자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감정 이입과 또 감정 표현을 오롯이 보면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우영우 변호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명석 변호사의 이제 캐릭터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지지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그 배려의 캐릭터가 이 완전히 내재화돼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 변호사의 이 그 리더십의 정말 핵심적인 그러니까 따뜻한 인간미가 보이는 그런 그 캐릭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배려의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정 변호사님이랑 단둘이 나누려 했던 얘긴데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도 앉아요. 아주 작은 제스처예요. 네, 서 있던 두 사람한테 두 사람도 앉아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낯선 환경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 네, 조직에서 그 윗분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저런 경우에 뭐 앉으세요 이렇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래서 너희도 앉아라 하는 배려의 제스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 변호사 없이 재판했으면 합니다. 나야 우 변호사가 애쓰는 것 압니다. 하지만 재판 때 검사가 하는 말 들으셨죠? 어떤 것이 정훈이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주세요. 저기 회장님, 방금 우영우 변호사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번 재판 때와는 다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아드님의 심신미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부검 감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저한테도 돈은 있었지만 기사는 제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저의 자폐와 피고인의 자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한테는 보이지만 검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굉장히 미세하지만 어쨌든 정명석 변호사의 그런 표정 변화예요. 표정마저도 이 우영우 변호사를 먼저 배려하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그 말문을 떼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 말문을 뭐 막는다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의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려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정서적인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가 원하는 배려를 해준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차원이 다른 그 배려의 리더십인데, 사실 이 정명석 변호사의 저런 미세한 표정이라든가 또 이런 그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그 태도라든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필요한 배려를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려의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